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실 거고 병든 자는 고쳐서 주실 쓰실 거고 능력 없는 자는 능력 주어 쓰실 것이고 제가 말씀 보기 전에 미리 광고를 좀 하나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설교가 아니니까 내가 아침에 우리 전 목사님하고 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승인을 받은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전교조 교육청 전교조가 거짓된 공익 제보자를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우리 학교를 거의 망가뜨리게 만들었던 것인데 고발당한 게 내가 106건인데 그 고발당한 거에서 다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공익제보가 가짜고 국가권익위가 거짓된 자를 공익제보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서울중앙검찰청 부부장인 김용재가 만 4년째가 돼가는데 아직 이걸 다루지를 않아. 그리고 이 문제를 공익제보자 거짓된 자를 우리가 깨버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데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잖아. 제가 얘기를 하면 눈을 감아버려. 이 검찰 그 부부장 김용재가. 그래서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이명규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근데 저를 조언해 주는 분이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검찰청을 통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인이 좀 필요해. 청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좌파하고 극렬하게 제가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이 교육청하고 이 전교조 전현희, 2년인도 아니고 전현희가 이게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검찰청의 검사가 뭐하고 자빠졌냐 이거지. 제대로 범법자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 거짓된 자의 말을 듣고 우리한테 오히려 올무를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나갈 때 보면 사인할 때가 있어. 이름 적고 주소 적어주시고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사인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절 적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제가 독단적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이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갔으니 근데 전 목사님이 날대로 그래.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대장님이 계신데 쫄병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승인 받고 한 거야. 나는 질서를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안 이렇게 사인을 안 해주면 손에 무점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이제 메인이잖아, 메인. 정광훈 목사님.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러 온 건 아니란 말이야. 정광훈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려고 하면 어떤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물 되는 신앙. 할렐루야. 이번 집회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붙들림 바 되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제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번에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국가의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제물에 불 떨어지듯이, 응? 아브라함이 제물을 딱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갈멜산에 불 떨어지듯이, 갈멜산에 불 떨어지듯이 오늘 이번 집회 성령에 불 떨어지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지면요 각양 은사가 떨어지고, 성령에 나타나잖아. 지난번에 장충체육관에서 집회할 때도 뇌종양 환자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 모든 육체도 다 치유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뭐 찬송가도 있잖아.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냐고. 어차피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올 때 미래에 올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 근데 죽음이 오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는 80세에 불러서 쓰신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손에 든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 우리 교인들 같으면, 지금 여러분 같으면 와 이거 갖다 뱀탕 해먹으면 수지 맞고 장수하겠다 그러겠지. 그런데 워낙 뱀이 크니까 무서워서 뒤로 도망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요,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는 순간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도 뱀이 되고 뱀도 지팡이가 돼.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더니 무슨 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손도 내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문둥이 손 만들면 문둥이 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무슨 손이 됐다? 정상적인 손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손이 되어보십시오. 그 손은 축복의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되고 기적의 손이 되는 거예요.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괜히 왔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리라. 성령의 나타남을 힘입으리라. 아니 한 시대의 종강 목사님을 귀하게 썼다면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더 크게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전 목사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능력을 사모하란 말이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요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장광용 목사님이야. 한국의 감리교에서 유명한 부흥강사야. 이분이 말이야 처음에 불 받았을 때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하면 이마가 새까맣게 타. 그렇게 불이 임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분들이 늘 전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최복규 목사님, 그 최복규 목사님하고 장광용 목사님은 금호동에 같이 목회했던 분이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 가라사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단이 교회에서 집회 끝나면 금호제일교회로 갔다는 거야. 거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저도 그랬거든요. 부흥 강사가 모은다 그러면 악착같이 쫓아가서 맨 앞에 가서 은혜 받아. 그 전에 이계선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은 은사를, 은사 집회를 잘 하셨어요. 그 은사를 내가 받으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잠바떼기 두르고 막 기도하니까 나한테 안수하면서 목사 되라 그러더라고. 목사인데. 목사인데 날도록 목사 되래. 그때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왜? 나도 저런 은사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막 내가 그때 이 20대부터 붕회를 다녔거든, 내가. 20대부터 붕회를 다녔는데, 그때 30대 초반 때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윤 목사님과 같이 기도원 집회를 한 거예요. 은사 집회는 제가 하고, 장광용 목사님이 메인 집회를 하는 거야. 다른 강사들도 쓰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겁없이 까본 게 있어.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쁘셨나 봐. 날 부르더니,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그래. 조카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너는 나이 안 먹냐 이 새끼야? 그래. 저는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사모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부흥강사는 기본이 이 새끼 저 새끼야. 전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건 상당히 표준어야. 네. 왜냐하면 은혜 못 받으면 개지랄 떠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집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까?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알려져 가지고 말이야. CTS, CBS에서 붕이었는데 와서 찍어다가 방송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돈 주고 오는 것도 아니야. 저희들 자기들이 시청률을 올리려고 내 집회 시간에 찍어서 방송에 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방송에 인지도가 올라가면요, 그 시간을 일반 설교하는 목사한테 선교비 받고 팔어.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시청률 떨어지는 대로 끌려가.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또 하면 거기 시청률이 올라가면 딴 분이 그 시간을 차지하고 시청률 떨어진 데를 또 제가 가. 왜냐, 나는 공짜니까. 지들 마음대로 조직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CTS에 내가 장경동 목사님보다 먼저 클로즈업 됐어. 그런데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야. 아,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은 일반 방송에 나서 어쩜 그렇게 구제 은사가 있어. 구제. 입의 은사. 어? 말의 은사. 구제의 은사. 나는 말 주변이 웃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같은 말인데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지 말이야. 아니, 나도 어느 날 가다가 휴게실에서, 나도 붕회를 가고 장목사님도 붕회를 가는데 휴게실에서 만났어. 맞는데 어디 갔대? 붕회 간대. 나도 가. 그런데 거기서 본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건 장목사님이지 내가 아니여. 같은 장목사인데 수준이 달라, 수준이. 근데 이번 집회 내일 이제 장목사님 오셔서 허지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은사도 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이 부흥에도 이 구제의 은사가 있어야 돼. 이 말의 은사가 없으면 안 돼. 말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실력이 대단해요. 근데 지겹게 말을 못해. 그런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재물되는 신앙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첫째, 너는 본토 고향이죠. 고향.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본토 고향, 그 다음에 어디를 떠나서? 친척. 그 다음에 어디를 떠나라? 아비.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털을 닦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뒤를 털을 닦고 있으니까 살만한 자리야. 여기를 떠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게 무슨, 너는 물질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이거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와서 내가 돈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굶겨 죽이지 않는다고요. 아, 요즘에 제가 이제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을 옛날부터 봤죠. 쭉 역사적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공산주의와 싸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이 기독교가 살아있어야 공산주의가 판을 못 쳐요. 지금 우리나라요, 주민자치기본법이, 내가 자료를 시간 되면 마지막 날 내가 한번 다 얘기할게. 주민자치법이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아. 얘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은 조폭들이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장치경찰 만들어가지고 다 하려고 있고, 아직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뭐가 된지 알아? 국가의 모든 공유재산을 요번에 제주도에서 2월 20일 날 통과시켰어요. 뭔지 아십니까? 국가의 공유재산을 주민자치에 위임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완전히 재산을 지금 말이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거지 얼세기 같은 것들은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워줬더니 나라를 분열, 뭐? 나라를 분열시키는 집단이라나?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아, 왜 함께 했던 이용훈 목사님 왜 그런 데 들어가 있어? 아니, 저. 왜, 그, 돼지호가 안 놀고 소호가 놀아? 누구요? 난 몰라, 난 그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상적으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노냐고. 이걸 깨부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 이거 우리나라에 발 못 붙이게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사상적인 건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들하고 평화가 유지됩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꾸라니까, 사꾸라니까. 어영이 어영. 그래서요, 지금요, 교회가 두고 보세요. 국가 애국 세력들이 저 짓지 못하는 펑어리 개 같은 선지자들을 다 등지고 나오게 된다고, 이제는. 나라가 똑바로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겁니까? 나라를 나라되게 만들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너 본토를 떠나라.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친척은 정이 있는데,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으로. 예, 예수 중심.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냥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로 잠을 깨게 하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믿어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우리는 주 예수밖에 없어. 놀래다가도 예수 그래야 돼요. 아니, 제 친구 목사 하나는요, 같이 이제 예, 어디를 갔는데 코를 그렇게 잘 골아. 근데 코를 고는데 은혜스럽게 골아. 은혜스럽게. 이분은요 이래요. 하다가 숨을 내쉴 때면 주여.
이야 이게요 잠들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 건다고 뭘 할 말이 없어 왜? 주님을 찾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 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잠잘 때 주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잠 좀 잡시다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잠든 사이에도 내 입에서 주여가 나오는 것 좀 봐봐 아니 친구 목사는 말이야 아 이렇게 잠을 자더란 말이야 너무 은혜스러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 자다 말고 미스 김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미스 김이 뭐야 세금자 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잠들었는데 주여하던가? 아이고 주여 좋아하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걔는 코만 벌렁벌렁 골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의 이 사람이 늘 불렀으면 습관으로 숨 쉬면서 주여겠어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만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생겨도 예수밖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정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사람이 인정을 넘어서 뭘 넘어서 인정을 넘어서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이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인정의 인간의 정 때문에 그 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쌀쌀 맞는 것 같지만 주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옆에서 누가 삿대질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잖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정상으로 봅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도록 그래요 아니 장학일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저기 그처느냐 저도요 목회자 세미나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인성교육도 많이 오고 나도 괜찮걸랑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뭐는데 필요하냔 말이야 그 전 목사님이 크크 해서 그래서 요즘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같이 있다가 괜히 삐져갖고 나가서 괜히 쓸데없이 전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모아 지금 다시 모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아니 왜 욕하냐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내가 세웠지 존경하는 정광은 목사님 이렇게 됐어 난 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 전에 전 목사님을 욕했던 사람이라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존경하는 정광은 목사님 됐잖아 어? 아니 이렇게 사람을 구슬러서 이렇게 써야지 한번 쳐서 나갔다고 그래서 다 버리면 되겠어? 목사는요 탕자가 나갔다 돌아오면 다시 잔치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도 있잖아 돌아와 있잖아 속상하다고 집 나간 아내는 나가서 무슨 찬송가 부르는지 아세요?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곰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그러니까 또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은 아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를 못하고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꾸 또 세상으로 나가기도 해 아브라함이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또 내려가요 자기 아내를 또 내려가면 거시기할까 봐 뺏길까 봐 자기도 죽이고 뺏어갈까 봐 뭐라고 하니 살아 내려가거든 내
여동생이라 그래. 날들어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그래.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남편 보고 오빠 오빠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하나님이 물론 찾아주긴 하죠.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그 짓을 했지. 그쵸? 아비멜렉한테도 가서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내 아내 아니 사내 새끼가 말이야 아니 사내가 말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 아니 책임을 지면 제 아내입니다. 죽어도 이렇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백 너무 잘 이뻤나 봐. 그러면 그런 능력이 아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떤 놈 어떤 놈도 넘보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지. 왜 예쁜 여자는 데리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두려워 떠냐 이거요. 그 저 보세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산다니까 나는. 어떤 놈도 넘보질 않아. 지금까지. 내가 어저께도 그랬어. 내가 야 이거 마을 운동하고 뭐 하려니까 내가 당신을 팔아서라 해야 되겠다 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살 놈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오늘은 뭔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얻은 자식 누구죠? 이삭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가니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니까. 여기 와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첫째는 제물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무아의 봉사자. 크게 무아의 봉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는 봉사. 내가 없는 봉사. 내가 없어야 돼. 뭐면 내가 여기 와서 또 속상하고 막 B선생들 오고 여기 왔더니 뭐 집이 멀고 밥 먹을 자리가 멀고 그래서 2시간 반 주잖아. 여기서 있다가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여유 있게 주잖아요. 4시간 끝나고 식사하면 되잖아. 하여튼 그런데 여기 와서는 딴 거 신경 쓰지 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욕구가 안 채웠다고 하지만 이건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없는 봉사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제물은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떠났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침 일찍이 early morning 새벽에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는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야. 싹 끊어버리고 빠른 시간에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없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을 어떻게 잡냐면 제물로 드리는 건 반드시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잘라. 그리고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요. 그 뭘 드리냐?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제물은 뭐가 없냐?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다고. 내가 없단 말이야. 내가.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없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제물은 내가 없어야 돼. 아직도 내가 왜 삐집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왜 토라집니까?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 오늘 소갈머리 다 뽑아내요. 창자를 끄집어낸다고. 몸만 들이는 거. 몸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머리를 좋아해.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뭐 놓고 해? 무당이 뭐 놓고 해? 머리 놓고지요. 하나님은 머리를 안 받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들은 이래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나라를 이끈 사람이 누구요? 송강원 목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사들이 항상 위에서 강단에만 서봐가지고 교인들한테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이러면서 지는 안 섬겨. 지는 안 섬겨.
자꾸 그 위에 올라서서 참 바보요. 나는요 전 목사님을 섬기니까 내가 올라가더라고. 왜 그러냐? 어떤 인간은 날대로 그러대. 거기 가서 뭐 아부 온다고. 아니 아부 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아부 오고 앉았겠어 내가? 어? 뭐가 생긴다고? 나는 내 아내한테 차라리 아부 오면은 밥이라도 잘 얻어먹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모이라면 여기 모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데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창경동 목사님도 어디 가봐도 이렇게 모이진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야. 여기 와서 설교하잖아. 아 그러면 뭐 전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아니 그리고 저렇게 사모님처럼 계속 반주를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내가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려면 돈 줘야 되잖아. 사모님 실로암 한번 합시다. 우리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이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기 울리고 다리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대를 새벽이어서 당신 눈속에 영영이 있어도 나를 느낄 수가 있어서 어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지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함께 하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물이 되려면 오늘 나부터 죽여. 나부터 오늘 다 소갈머리 다 빼버려. 시험 드는 사람은 내가는요 천국에 가니까 이가 박가 오가 장가 뭐 추가 심가 다 있는데 내가만 없어. 내가만 천국에는 내가가 갈 수가 없어. 내가가 전부 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없는 봉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것을 다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배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백배나 믿으십니까? 자 너희 뭐 처자식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까지 주를 위해서라면. 근데 하나님이 백배나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야 한경진 목사님 말이야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책을 읽다가 내가 감동을 받는데 그분이 굉장히 성품이 인자한 분인 줄 알았더니 복음에는 보통 강한 분이 아니더라고.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한 150명 모일 때 영락교회가 150명 모일 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별로 없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자 내일 기공식이 있는데 교회 건축 기공식에 참여할 분들은
10일치 양식만 남겨놓고 몽땅 하나님께 드릴 사람만 기공식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기공식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53명이야 진짜로. 예. 53명이 참여한 거예요. 150명 중에 3분의 1이 참여한 거죠. 이분들이 정말 먹을 양식 11분만 남겨놓고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30년 뒤에 확인해 봤어. 그때 11분 남겨놓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하고 봤더니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300대 기업, 300대 기업 안에 53명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야, 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 바치고 내 자신을 다 드리면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니,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시잖아.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먹을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내 욕망, 내 욕심,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려고 생명 바쳐라 이거예요. 생명 바쳐. 아니, 제가 자유마을을 해보니까 이 대국본 식구들이 만부장이고 천부장이고 오천부장이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생명 바쳐 일하더라고. 생명 바쳐 일해. 예. 저도요, 아니 여기도 우리 그 다 왔지만 우리 동네에 다 발대식으로 하고 뭐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또 사람 동원하는 데다가 다 하는데 뭐다 보니까 경비를 뽑아보니까 한 8천 들었더라고. 내가 이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 그런데도 그래도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하라 그랬더니 또 마을에서 가서 다 데리고 온 사람이 딱 청구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김밥 싸주고 뭐 싸주고 했는데 보니까 청구서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야. 그래도 어떻게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또 오늘도 또 뭐 저 그때 동원됐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뭐 좀 이러고 앉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럴 때 무아의 봉사, 내가 살아있으면 못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 한 절대 주의를 못하는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누구만 보여야 된다? 주님만 봐.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위대하게 큰일 하신 분들을 보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봉사. 무슨 봉사? 이 재물은 겸손한 봉사자야. 겸손한. 이게요 보세요, 재물은 불에 태워 드린단 말이야. 불에서 태워서 드리는데 이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몸을 태워 드리는데 이 재물이 뜨거! 그리고 튀어나갑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 속에 들어가도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겸손이란 말이야, 겸손.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뽐내지 말고 언제나 옆에 사람을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맨날 음식을 보면 눈이 참 저거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손이 가서 음식을 집어다 입에 넣는데 맛있는 건 입이 다 먹고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손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집어다 주면 맛은 지님이 다 본다고. 그러니까 또 눈은 눈대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보여줬더니 치만 처먹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발로다가 거기 음식 있는 데까지 찾아가 주잖아. 근데 왜 나한테 먹을 걸 안 주냐? 그랬더니 또 코가 있다가 야 냄새는 내가 맡아주잖아. 아무리 맛있어 보이면 뭐하냐? 상황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오겠냐? 그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해. 막 싸우다가 어느 날 계단에 올라가다 다리를 헛디뎌서 굴렀다네?
다리를 헛대서 굴렀더니 코 깨져, 입 깨져, 귀 찢어져, 팔 부러져. 다 하고 나니까 그제서 그러더라네. 하나가 실수하면 다 죽는 거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야. 하나. 제발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물고 뜯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입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놨으면 끔찍하다고, 끔찍해. 이거 하나 갖고도 땡기면 웃는 거요, 디밀면 곤란한 거요, 뜨거울 때 후하면 찬바람이요, 어? 또 손실이 올 때 하면 더운 바람이요, 불 피울 때 후하면 불 살아나, 촛불 끄다 후하면 꺼져. 이거 갖고 껐다 살렸다, 히팅이 됐다, 에어컨이 됐다, 입 하나만 가지고도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걸 여기다 하나 더 붙여봐. 그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 오죽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자들에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겠어? 왜?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가 가, 못 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 바르는 거예요, 루즈. 입 열렸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말 많은 여자들 보면 루즈가 지워졌어, 지워졌어. 왜 지워졌나 하고 봤더니 남편이 다 빨아먹었어, 다 빨아먹었어. 언제나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야.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임이 겸손이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모해야 성령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냥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 막 개성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가 말이야, 여기 갔더니 어떤 내 앞에 앉은 그놈이 말이야 키가 큰데, 아유 내 앞을 가려놓고 더러 죽겠어. 은혜 받으러 와서 왜 쓸데없는 걸 하냐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난 오늘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안 갈 거다, 꼭 갈 거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막 사모하다가 이분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니 앞으로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앉은뱅이, 앉은뱅이. 이분이 어렸을 때 혈루병을 알아가지고 다리가 굳어져가지고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는데 오늘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서 들여보내고 이 사람은 이제 기도해 주고 이제 갔죠.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갖겠어. 앉은뱅이가 앉았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쫙 일어나라! 그랬더니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잡아당겼지. 일어나! 일어나! 그랬더니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지 이게 일어나지질 않아요. 아, 주님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주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하라, 진심으로 기도하라. 아, 목사님, 저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한 기도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너 지갑에 은금 있잖아, 내 지갑에 돈 있잖아, 내 손목에 시계도 있잖아. 이런 책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부흥회 때는요 지갑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이거요, 주님이 다 빼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지갑에 있는 돈 다 빼고 시계도 끌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 시간에 진짜 돈이 없었어. 다시 내려간 거예요. 왜? 은과금이 없는 걸로 갖고 내려가야지. 그 내려가는데 교인들이 다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눈 감고 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은요 다른 걸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눈 뜨고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는 아예 일어서가지고 주여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앉은뱅이가 팍 하고 일어나서 뛰고. 그럼 감리교 목사가 됐어. 신영일 목사라고. 그분이 신영일 목사야. 목사가 됐고 아들도 지금 목사가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그냥 여기 행사로 오겠어,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내세우지 말고 주님만 찾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말씀 떨어지면 아멘,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 그전에는 그랬어요. 진짜 교인들이 은혜 받잖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먹어, 입으로 먹어.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왜 그러냐 했더니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그래서 계속 먹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을 시간이 없죠. 우리 교회 김옥분 고사님 말씀 떨어지잖아. 그러면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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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양반은 더블 아멘, 더블 아멘.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대신 심옥 심상익 장로님이 계셔. 그 장로님은 말씀이 떨어지면 다리를 굴러 아멘 아멘 이렇게 그러면서 은혜 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멘 소리에 내가 놀래서 은혜 받아. 그러니까 강사가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이익 받아? 그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 이야, 내가 군부대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군부대 가서 연병장에서 집회하는데 뭘 불렀냐면, 예, 할 수 있다. 처음 나왔을 때야. 할 수 있다. 이거 하는데 연병장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일어나면서 할 수 있다. 난 그때 남북 통일되는 줄 알았어, 그때. 이야, 그 열기가요, 그 불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그 젊은이들의 그 열기가 내게 불이 오니까, 그 다음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는데, 거짓말 안 못해.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사람이 붕 날라, 2m씩 나가 떨어져, 2m. 제가 요번 4월 달에 미주 집회 갑니다. 미주 집회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불 받고 날라간 분이 계셔. 그분이 김순학 장로님이야. LA에 살아요. 바디샵을 하고 있는 분이야. 이분은 제가 지금도 가면 그냥 형제같이 목사님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분이야. 근데 이분이 말이야, 거짓말 안 보고 한 2m 푹 나가 떨어지더니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수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이야, 징 내가 위에서 쳐다보고 웃고 있더래. 난 지금 딴 사람 안수하고 있었지 언제 웃고 있어 내가. 그랬는데 주님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이분이.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는 거야. 이번 오늘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의 그 열기가, 그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불을 붙여야 돼, 불을. 그러면 그 열기가 일로 오잖아. 그러면 이 열기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올겐도 저렇게 치잖아요. 음향도 치잖아요. 저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잖아? 그러면 악기 소리가 아니고 영파음이 돼버려요. 영파음. 영적인 소리가 돼가지고 우리 심령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겐을 치는데 똑같은 소리 같지만 절대 달라요. 음향도 같은 음향인데 어느 때는 시끄러워. 근데 어느 때는 이 마이크가 그렇게 은혜가 돼.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소리가 돼서 심령을 파고 들어가요. 이번 집회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절대 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해요. 제물이 돼야 돼. 그리고 따라합시다. 희생의 봉사자. 따라하세요. 희생의 봉사자. 제물은 희생하는 거예요. 벳셈에서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을 때 영웅 대접 받은 게 아니야.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해놓고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많냐고요.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지금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소리가 많이 나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희생해야 하나님이 그 속에 불 떨어뜨리는 거지. 불 떨어뜨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번 집회 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나 내일 또 서. 내일 또 서는데 오늘은 제가 재물 있는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로 서야 돼. 재물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이번에 내가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야 돼. 믿습니까? 병들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내가 자신이 죽어지는 제물이 되는 순간에 응답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아니 그동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말이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었는데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제물로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삭도 살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이 넘치는 그 역사가 임한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큰 복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번 집회는 그런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과 애국은 결합이 돼야. 신앙과 애국은 결합이 되어야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데리고 애국의 선구자로 나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애국은 결합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영적인 경험이 없는 애국은 안 돼. 이거는 이권 자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내가 뭐 되려고 온 거 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애국 운동하는 거야. 이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애국을 위해 함께 나가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보면은 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했느냐, 애국운동만 하고 자유마을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신앙이 나를 사로잡아야 자유마을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멘. 다른 강의 없잖아요. 계속 목사님들이 집회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성령을 이번에 강력하게 받아야 돼. 강력. 그렇게 바뀌어나면 더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겠는데 이제 설교는 여기까지 끝. 헐 말은 너무 많지만 이상 간단히 줄이겠어요. 내 시간이 5시까지니까. 자, 이제 찬송을 부르겠는데 우리 할 수 있다를 부를 거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를 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마음을 드리지만 마음을 담아서 물질과 함께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꼭 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번 집회 참여하십시오. 시간만 때우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시간입니다.